박재님, 삼류성이 다 한국 사람으로 오는 건 아니겠죠? 철 선생님은 북한에 좀 있다 그러고, 네, 남한에 좀 있다 그러고, 외국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힘을 써야 될 텐데, 꼭 외국에 태어나진 않겠죠? 다 한국일까? 그것은 또 뭐, 일본에 얼마, 뭐 중국에 얼마, 뭐 이렇게 인도까지 한중인, 일본도 강대국이었던 선진국의 어느 정도 지위는 유지한다 이 얘기는 하셨고, 한중인이 연합으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한중인이 뜨고 있죠. 중국이 또 IT 강국으로 워낙 영어까지 사용하고 그런 계산 머리가 좋은가 봐요. 캘리포니아 갔더니 거의 IT 대표들이 인도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가서는 유색인종들이 홀대 받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저쪽 뉴욕이나 이쪽 남부 쪽으로 가야 좀 이렇게 뭔가 그런 인종차별이 있지. 간혹 뭐 LA에서 한 번씩 일어난다니 인종차별하는 그런 테러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그 샌프란시스코나 그 실리콘밸리에서는 인도는 아시아계가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어떻게 그 분포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와봐야 아는 거지. 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인물들이 많이 삼육성이 꼭 36물이라 이렇게 찾지 마시고, 원래 도교에나 있던 내용들입니다. 수호지가 모티브예요. 거기서 온 겁니다. 수호지에서 청강성. 하늘에 이렇게 지상선 말고 천상선이죠. 천상선이 36명이고, 108두령이니까. 네. 그러지 않겠어요? 지살성이, 예, 70이고, 3670이죠. 예, 이렇게 맞죠? 예. 원래 있던 얘기입니다. 수호지에 최천행도라고 도적의 무리들이죠. 지금 같으면 양산박이라는 데가 도적의 무리들이 모인 것이고, 그때 이제 송나라인가 타락한 그걸 도가 땅에 떨어지니까 그 황제한테 뭐 고순가요? 이렇게 격구 좋아하는 애, 발로 차서 이렇게 운동 잘하는 애가 발탁이 돼가지고 그 양반이 출세를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온갖 좀그 뜻있고, 이렇게, 예, 그런 강직한 관료들은, 신하들은 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근데, 도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예, 무도한 일들이 횡행하는데, 그때 이제, 억울한, 꼭꼭, 범죄자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닌, 나라가 무도하니까, 도적으로 활약하고 있다든가, 뭐, 이런 무리들이, 뭐, 또 억울한 사연, 관리인데 억울하게 그렇게, 탄압받아가지고, 끌려가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탈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양산박으로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삼육성 72연 그렇죠 해서 그래서 그들이 최천행도 하늘을 대신해서 도를 행한다 이런 스토리죠. 그게 그대로 이제 와서 이번에도 삼육성 예, 72연이 온다 이렇게 성자 무리가 36명이요 현인 무리가 72 정도가 온다 그 정도로 이제 뭔 일을 하나 행할 때 하늘이 인재들을 보낸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런 개벽기에 인재 안 보내겠느냐? 이제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